시작. 예, AWS에 할 거는 MSA 요거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맨 아래쪽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PDF가 있어서 예, 다운받으면 이름이 다 깨지는데 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실습 윈도우에서 어떻게 하고 윈도우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커 돌리고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9개가 돌아가요. 거기에다 넥스트로 또 프론트엔드 2개, 어드민하고 포털. 포털은 이제 일반 고객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8기가, 제 거는 지금 8기가짜린데 이거는 나중에 버벅대요. 아예. 이거를 제가 2021년인가? 3년 전에 사가지고 2021년, 20년 말인가 21년에 샀는데 139만 원 주고 샀는데, 아, 169만 원이었나? 예. 그렇게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전에는 한 340만 원짜리 맥북 프로 15인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그 전에 그 인텔 맥인데 애플 실리콘으로 바뀌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맥북 에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데, 램은 16기가 이상. 근데 이거를 로컬에서 하자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야. 요거 한 번씩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여기에 지금 사용하는 거를, 뭐냐. 여기에서 정리한 코드를 AWS로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는 게 목표고요. 오늘 하나까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되게 쉽게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전부 다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오늘 9월 21일 여기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포크를 해봤어요. 여기 포크 해가지고 여기 요거 포크 already exist 해가지고 있죠. 요걸로 포크를 해왔고, 요 포크한 거를 여러분들이 포크하시면 돼요. 제 거를 포크하더라도 여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일단 여기 들어가서 일단 먼저 포크를 하세요. 여기 제가 링크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 들어가서 자기 걸로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 포크를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왼쪽에 11개 삽입해서 포크가 다 됐으면 여기다 여기 포크가 다 됐으면 동그라미를 여기다 해주세요. 포크가 다 됐으면 포크가 다 됐으면 요거 포크 어디로 갔죠? 잠깐만. 아, 여기 21일 출첵 포크 여기 포크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는 16명인데 16명 맞죠? 16명인데, 여긴 10, 아!
30 마이너스죠. 예, 16명 맞고요. 예, 이렇게 포크가 됐으면 이제 제가 그거를 할게요. 인스턴스를 만들고, 예, MFA 코드, 멀티팩터, 요거는 보안에서 예, 중요한 거라서. 530 997. 예, 요렇게 해서 됐고요. EC2에서 요거 예. 인스턴스 가면 EC2에서 인스턴스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인스턴스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 정하고 MSA라고 이름을 정하고 AWS고 가성비는 암이 훨씬 좋은데 도커 때문에 도커 이미지 때문에 그냥 X86으로 진행을 하고요. T2 마이크로 프리티어가 시간당 리눅스가 0.014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택도 없어요. 메모리 1기가에 네, 1 CPU 이걸로는 택도 없어서 뭘로 해야 되냐면 엑스라지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엑스라지. 예. 그러면 CPU 4개에 16기가. 그러면 리눅스가 0.014에서 0.014에서 예, 10배, 20배로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 시간당 한 300원 정도인데 300원 곱하기 20명 하면 예, 6,000원이죠. 1시간 하면 6,000원. 예. 근데 요즘 제가 또 여기에 푹 빠졌어요. 어디에 푹 빠졌냐면 스팟 요청 여기에 빠졌어요. 스팟 요청은 뭐냐면 AWS에서 그 노는 서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서버를 싸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10분의 1 가격 90%가 DC된 가격으로 잠깐 사용하고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버가 언제 이렇게 체인지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니까 일단 잠깐 쓰고 그 다음에 예, 버리는 용도, 테스트 용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 요청을 하고요. 예, 여기에 키페어 이름은 예, 새로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키를 오케이 MSA라고 MSA 키라고 프라이빗 키 만들고 요건 길고 요건 좀더 새로운 거 나중에 추가된 거고요. 윈도우에 접속하는 거 PPK, Qt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로 안 해도 그 Git 배시에서는 요 펜키를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키를 만들고 키페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키페어를 공유를 보통은 요 키를 홈 디렉토리에서 키즈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OK MSA 요 키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예, 여기 키에다가 놓고, 요거는 제가, 여기서 공유를 할게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mkdir라고, 그 다음에, take, 그 다음에, 쉐어라고 이렇게 놓고 cp 그다음에 키즈 폴더에 OK MSA 요거를 여기 디렉토리로 복사를 하고 npx 서브라고 있고요. npx 서브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붙어 있는 와이파이가 오픈업 2의 5G거든요. 오픈업 2의 5G 패스워드는 다 똑같으니까 요 막만 똑같으면 돼요. 네. 오픈업 5G 여기로 붙으면 예. 요 링크로 들어와서 요 링크로 들어와서요. 잠깐만 여기 예. 오늘 많이는 못하긴 할것 같네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요거 보일 거예요. 요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예. 요거 키가 다 되셨으면 여기에다가 포크 왼쪽에다가 키 예. 요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예. 키를 다 받았으면 여기다 예. 키를 다 받았으면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키를 다 받았으면 표시를 해주시고. 패스워드는 다 똑같고 지금 망은 요거예요. 오픈업 2의 5G. 예. 이렇게 키 여기요. 키를 다운 다 받았으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 키의 퍼미션을 좀 바꿔줘야 돼요. 퍼미션을 바꿔줘야 되는데. 퍼미션은 어떻게 되냐면 change MOD 하고요. 그다음에 400 해가지고 나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400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를 그 키즈 폴더에다가 OK MSA 키의 PEM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운로드 받은 거를 키즈 폴더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홈 디렉토리. 요거는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git 배시창 열어서 작업을 해주세요. git 배시를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예. git 배시를 실행해서 여기에서 mkdir, 그 다음에 키즈, 이렇게 폴더 만들고, 이 폴더에다가 그 키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chmod 400, 그 다음에 슬래시 키즈, 이렇게 해주시면, OKMSA, OKM 쓰고 탭키 치면 자동 완성 될 거예요. 예. 키, .pem,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예, 이제 중요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옆에 분한테 이렇게 도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다 가서 챙길 수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 이 영상 보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까지 됐고요. 이제 그걸 만듭니다. 스팟을 만들어요. 그래서 키페어는 예, 요거 다시 새로 고침하고 스팟 여기 플릿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함대라는 뜻이에요. 함대. 그래서 인스턴스 하나가 배라고 생각하면 그 인스턴스가 여러 개 모인 함대 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키페어에 예, OKMSA 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토리지 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타이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기가 정도면 테스트할 때 충분합니다. 예, 30기가 정도면 테스트할 때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블럭은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GP2. 예, 그냥 요거 GP2로 갈게요. GP3가 조금 더 싸긴 한데, 뭐, 그냥, 그렇고, 여기 그냥 웹서버 그룹이라고 이렇게 하나 있는데, 새 보안 그룹 생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예,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스토리지만 이렇게 열었고요. 인스턴스가 지금 저 포함해서 17개. 예. 그러면 17개 인스턴스가 동시에 생성이 돼요. 얼마짜리? 하나당 300원짜리. 예, 0.023달러. 그리고 여기 보면, 예. 자동대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인스턴스 유형은 직접 선택을 하고요. 인스턴스 속성을 지정하면 CPU는, 예. CPU보다는 메모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16기가가 최소고요. 예, 메모리는 16기가가 최소고 이렇게 32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73개,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인스턴스 직접 유형 선택하고요. 인스턴스 유형에는 엑스라지, 예, 엑스라지하고 여기 C 이렇게 있고. 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이게 엑스라지가 되게 많죠? 예. 2엑스라지로 할까요? 예. 여기 2엑스라지에, 여기 T3A. 여기 T2,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게 T3. 요게 좀더 싸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성비 좋은 게요 T3A예요. 네, 그냥 T2로 할게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예, 근데, 여기 보면, 아까 32기가 요거 말고, T2에 엑스라지로 할게요. 잠깐만. 예, 인스턴스 유형, T2에 엑스라지. 그러면, 예, 메모리 16기가 이렇게 되고요. T2에 요거고, 스팟 요금이 아까 0.23이었는데, 지금 0.05에서 74% 절감이 된 인스턴스고요. 요렇게 해서 선택하고, 요거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얘만 빼고요. 얘만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진 다 삭제. 예. 그러면 스팟 요금으로 이렇게 되고, 예. 집합 강도는 아까보단 좀 작아졌고요. 그래서 17개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시작.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예. 지금 17개 용량, 여기 생기고요. 이게 시간이 그냥 바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17개가, 어느 정도 생긴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플릿, 그 인스턴스 함대가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인스턴스 함대가 여기 떴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쪽으로 가면 여기에 지금 예,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뜹니다. 예. 여기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떴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 복사를 해서 요거 컨트롤 하는데 예그요 스프레드 시트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예 요거 첫 번째 거는 요나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예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요거 빼고, 예. 요거 빼고, 여기다 자기 이름 써주세요. 예. 성 빼고 이름만 써도 돼요. 그래서 요거 나머지는 다, 예,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거 싹 지우고. 예, 요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깃 배씨를, 예, 여기, 예, 적어주시고요. 요렇게 적어주시고, 인스턴스 아이디는, 예, 이쪽으로 가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SSH,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하고, 키즈 폴더에 OKMSA, 키에 PEM, 그 다음에 아이디는 EC2 유저고요. 골뱅이하고, 조 IP죠. 예, 요거 해서, 요 옆에 M%로 붙이고,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요 셀.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요거가 예, 왜 나만 빠졌지? 이런 쏘리 요게 C1이 아니라 C2. 예, 이렇게 되면 요거를 복사해서 전부 다 여기에다 붙이면, 예, 그렇게 됐죠. 예, 요거, 예, 더블 클릭하지 말고 요거 복사해서, 예, 요거 복사를 해서, 오케이. 터미널, 그, git bash 또는 터미널에서 이렇게 붙이면, 예. 이거 양쪽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 양쪽에 더블 코테이션이 붙을 수 있어요. 요 양쪽에 더블 코테이션이 붙을 수도 있는데, 예, 더블 코테이션 지워주시고 접속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핑거프린트는 YES 입력을 하고 접속을 하면, 예. 이게 이제 퍼미션 요거 나오는 거는 그걸 안 해줘서 그래요. CHMOD 400에 예. 그 OKMSA 탭키 예. 이렇게 바꾼 다음에 SSH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EC2 접속이 되신 분은 EC2 접속이 되신 분은 여기 멤버 여기에서 EC2 접속이 되신 분은 여기 EC2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잘안 되시는 분은 옆에 분한테 도움 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잘안 되시는 분은 옆에 분한테 도움 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세요. 한 75% 싸니까 6,000원에 75%면, 예. 우리 전부 다 하는데 1,500원. PC방 값. 그렇게 됩니다. 스팟 인스턴스, 예. 저도 2009년부터 AWS를 했는데,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이 그거거든요. 무슨 작업이냐 하면, 예. LLM 관련해서 파인튜닝 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올라마 띄우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하고 있는 거는 P3 이거 가지고 하거든요. 이거는 기본이 1시간에 4달러.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요거를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계속 틀면, P3로 그,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AI, 올라마나 라마 같은 거 띄우고 이러면 24시간 돌리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예. 서버 한대 가격이. 예. 그렇게 돼서 스팟 인스턴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졌고, 쓰다 보니까 꽤 쓸만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예. EC2 접속, 예. 안 되시면 옆에 분한테 좀 도움 청하시고요. EC2 접속을 Git 배시해서 해주세요. 또는, Git 배시 말고 브라우저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예, Git 페어 있고, 여기 EC2 인스턴스에 자기 인스턴스 가가지고요. 자기 인스턴스, 여기 인스턴스 아이디로 보면 되거든요. 인스턴스 아이디로 자기 인스턴스 가가지고 자기 인스턴스에 이름을 적어도 되고요. 이름을 적어도 되고, 인스턴스 선택하고 여기 연결하고, 연결해서 여기로 딱 들어가면 그 브라우저에서 그냥 코딩이 바로 돼요. 예,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바로 접속이 되거든요. 키 없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접속을 해주시면, 여기에 EC2 접속이 됐다고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예, 이렇게 접속이 다 됐으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이렇게 되면, 예. 여기에 오케이, 예, 데브TV에 EGOV에 MSA가 있고요. 여기 거고 스프링부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커 사용하고 있고 도커로 MySQL 띄우고 레디스 띄우고 집킨 띄워요. 그리고 스프링부트로 백엔드 띄우고 그다음에 Next.js로 프론트엔드를 띄우게 돼요. 그래서 포트는 그 기간망에 필요한 컨피그 서버, 디스커버리 서버, API 게이트웨이. 요거는 제가 OK MSA 여기 슬라이드에도 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냐? 28페이지인가? 예, 네, 여기 요 그림에 컨피그 서버 요거 띄우고요.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서버 요거 띄우고 그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요거를 띄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저, 그다음에 포털, 보드, 예. 유저, 보드, 포털 요거는 다 서비스 관련해서 포트가 랜덤으로 뜨게 되고요. 요거를 그 앞에서 잡아주는 게 API 게이트웨이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그 디펜던시가 RabbitMQ 떠 있어야 되고 컴피그하고 RabbitMQ 이게 떠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예 제가 요 G쉘에 환장을 했어요. 그래서 Oh my G쉘 요거를 설치하게 되는데 요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카피를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셀을 클릭해도 이게 예, 클ipboard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예, 여기 터미널에 예, 들어가셔서 여기 터미널에 들어가셔서 Git 배시에서는 오른 버튼 눌러서 페이스트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인서트 키 누르면 붙여넣기가 돼요. 시프트 인서트, 예. 그 다음에 컨트롤 인서트 하면 카피고, 시프트 인서트 하면 붙여넣기고, 맥에서는 그냥 이렇게 붙여넣으면, 예. 한 줄만 복사가 됐구나. 예. 요거 전부 다 해서, 이런
요거 카피로 해야 되나? 이게 왜 삐꾸가 됐지? 예. 이렇게 하고, 원래, 잠깐만. DNF 명령이 없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나요? 아, 그러면, DNF 대신 YUM이라고 쳐주시면 돼요. YUM. 예, YUM이 옛날 거고요. 요거는 그 옛날 리눅스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리눅스라서 그렇고, 아마존 리눅스 2023이 기본인데, 아마존 리눅스 2로 돼 있어가지고, 옛날 이미지라서 그렇고, 요즘에는 YUM 대신 패키지 매니저들 DNF를 더 많이 써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YUM은, 아니, 그 DNF는 YUM으로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CentOS, Red Hat, 그 다음에, Fedora 리눅스, 요게 이제, 뭐야, Red Hat 계열이고, 그 다음에, apt, get로 하는 거, apt, 요거는 Ubuntu라든지 그,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들이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게 돼요. 예,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줄이 위로 화살표 올리면, 예, 오마이지쉘 설치가 되고요. 여기서 Y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오마이지쉘이 설치가 됐습니다. G-Shell에 플러그인이 있고요. 요 플러그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플러그인 세팅은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플러그인 세팅은 요거 복사 붙여 넣기. 요거는 꺼도 되겠죠? 예. 복사 붙여넣기 해서 vi 한칸 띄고 홈 디렉토리에 gshell 예. 그 다음에 슬래시 괄호하고 gi 하면 슬래시 괄호하고 gi 하면 플러그인 위치가 나타나고 엔터를 눌러서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예. 슬래시하고 괄호 열고 git 예. 이렇게 해주면 그 위치로 엔터로 이동을 하면 되고 여기서 딜리트 D를 두번 눌러주면 요 줄이 삭제가 돼요. 예, 요 줄이 삭제가 되고 VI가 요즘은 좋아서 그런지 예, 그냥 붙여넣기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플러그인 선택하고 여기 윈도우에서는 오른 버튼에 페이스트 하시면 되고요. 예, 맥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ESC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 누르고요 L자 옆에 Shift 누르고 이제 Shift 세미콜론 하면 콜론이 되죠 여기에 Right에 W 그 다음에 퀵에 Q 예, 해서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요게 바뀌었으니까 요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바뀐 거를 적용하는 방법은 요거 한칸 띄고 점하고 한칸 띄고 물결 표시하고 슬래시하고 점 찍고 Z S H R C 이렇게 해주시면 예 이게 적용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 예, 멤버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예, 요거는 오늘만 하지 않고요.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또 한번 예, 몇번 할게요. 그래서 오늘 못 따라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오른쪽에 13개 삽입. 그래서 여기 지쉘이 설치가 다 됐으면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잘안 되시면 옆에 분한테 이제 도움 요청하시고요. 이렇게
배시셜 쓰다가 쥐셜 쓰면 신세경이고요. 신세계가 열리고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그쉘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있는데 이거 너무 너무 신세계예요. 일단 쥐셸이 이렇게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노드.js를 설치를 하는데요. 교재가 202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드.js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14버전으로 지금 22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14버전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여기에 14버전으로 요거 카피하고요. 요거 14버전으로 그러면 요거 다운받아서 노드 버전 매니저 해가지고 NVM이고요. 요걸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패스 지정된 거 여기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NVM I 하면 노드 14버전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거 복사를 해서 이거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 싹 붙여주면, 이렇게 해서 노드 14버전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NVM, 그 다음에, 노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 V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노드가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예, 그리고 도커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커 EC2 유저를 도커 그룹에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권한으로 유저 MOD에 마이너스 A 어펜드하고 그룹은 도커 그룹으로 EC2 유저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도커 컨피그라고 하는 그 변수를 시스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도커 컴 여기에 홈에 점 도커라고 하는 폴더를 이렇게 딱 매핑을 시켜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홈 디렉토리의 점 도커 폴더 안에 CLI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요 커맨드는 그런 의미고요. 요거 복사해서 여기에다 또 붙여 넣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지금 11시 38분인데 일단 오늘 백엔드까지만이라도 한번 돌려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가고 약간 속도를 낼게요. 못 따라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영상 유튜브로 공유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실습은 또 온라인으로도 디스코드 미팅에서 또할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도커 컴포즈 플러그인을 아까 그 폴더에다가 다운로드 받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요 x86 요 x86의 이미지 요거를 여기에 마이너스 5 옵션은 아웃풋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CLI 플러그인의 도커 컴포즈 요걸 다운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도커 컴포즈 버전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요거를 제가 가끔 가다가 가가지고 여기 버전을 확인하는데 버전이 또 올랐을래나? 아, 29.7 버전까지 올라갔구나. 여기에 보면 나중에 오늘 또 업데이트를 시켜야지. CPU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 A 아키텍처 64나 x86 64나 뭐아 CPU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OS 그다음에 CPU 종류, 리눅스, 윈도우도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냥 요걸로 요 버전으로 그냥 갈게요. 그래서 요거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다 딱 붙이면 예, 도코 컴포즈 버전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암 버전일 경우에는 요게 예, AA 이렇게 되죠. 예, 수도 리부트 해가지고요. 인스턴스를 재부팅 시킵니다. 수도 리부트 하면 접속이 끊겨요. 예.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기지개 한번 펴죠. 손깍지 끼고 손머리 위로 한번 쭉 올리죠. 예. 1시간 1,500원. 좋은데요. 예. 요렇게 되고요. 예. 여기에 위로 화살표 올리면 위로 화살표 올리면 아까 접속한 그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엔터 치면 다시 접속이 됩니다. 예, 여기 위로 화살표 올려서 다시 접속하고 만약에 놓치신 분은 예, 놓치신 분은 그냥 제 화면 잘 봐주셔도 되고 예, 옆에 분한테 도움 요청하셔도 되고요. 예, 요거는 이렇게 예, 요거는 전체 복사해가지고 여기 지금 제 아이디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디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이디로 바꾸시면 되고 예. 요거는 도커로 네트워크 만들고요. 지금 리부트를 한 이유는 그냥 그 리부트를 안 하면 예, 여기 앞에 sudo라고 루트 권한의 명령어가 이렇게 계속 붙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도커 그룹을 추가를 하고 리부트를 하고 접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sudo를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ake는 뭐냐면 mkdir 요 폴더 만들고 그 다음에 cd까지 같이 해줘요. 아 그래서 되게 gshell에 있는 그 키워드고요. 되게 편해요. 예. 가끔 이제 디렉토리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안 가고 그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take 키워드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해지고요. 예, 일단 요거 하고요. 오늘 뭐 아이디는 꼭 자기 게 아니래도 괜찮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진행을 할게요. 복사해서 포크한 거 자기 아이디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오늘은 뭐 그냥 갈게요. 여기에서 이제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잠깐만요. 도커 컴포즈 까지는 갔는데 도커가 도커 PS 도커가 지금 안 떠 있으니까 수도 YUM install docker 수도 system ctl start docker 그 다음에 ps-ef grab docker 도커 PS 예,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요거가 필요하네요. 예, 요거 먼저 요거를 하시고요. 예, 어딨냐? 여기 9월 21일에 예, 수도 systemctl start docker 이렇게 하시면 수도 systemctl start docker 하면 도커 PS 예. 도커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어요. 도커 PS 이렇게 되고요.
예, 수도 시스템 CTL 스타트 도커하고 도커 PS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예,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예, 이렇게 필요한 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에 MySQL 실행시키고요. 요거는 예, 나중에 설치 예, 그 다음 체크DB는 예,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요. 한 줄씩 따라서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exec, 그 다음에 IT면 그 도커에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MySQL 이미지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서 배쉬쉘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MySQL의 유저가 MSA 포털이라고 하는 유저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MSA 포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P 하면 여기에 MSA PORTAL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MySQL 접속이 돼요. 그 다음에 show data bases라고 해주면 여기에 MSA 포털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예, 요거 확인했으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EXIT를 입력하거나 Ctrl D를 누르면 여기 MySQL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Shell에서도 마찬가지로 Ctrl D 누르면 그 MySQL 도커 인스턴스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Ctrl D. 이걸 왜 Ctrl D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Ctrl C는 중단이라는, 캔슬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Ctrl D로 했나 봐요. 그냥 요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고, 여기에 이제 도커로 또 RabbitMQ하고 집킨이라고 하는 거를 예, 띄웁니다. 요 RabbitMQ 요거는 MSA 여기에서 예, 보면 요 MOM이에요.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드웨어에서 MOM. 그 손흥민이나 이강인처럼 맨 오브 더 매치 MOM이 아니고요. 예. 그 메시지 중심의 미드웨어를 MOM인데 요게 RabbitMQ나 ActiveMQ 아니면 카프카 요게 예,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MySQL은 여기 퍼시스턴트고요. 그다음에 집키는 여기 예. 모니터링으로, 텔레메트리 그룹의 모니터링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예, 여기에서, 아까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랩이뎀큐하고, 그 다음에 집킨이 설치가 쭉 됩니다. 랩이뎀큐하고 집킨이 설치가 되고요. 랩이뎀큐 집킨 설치가 됐고요. 요거를 재부팅하고 다시 실행하려고 하면 여기 네임만 빼주면 돼요. 네임만 빼주고 이렇게 위요 명령으로 리스타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 어드레스에 1567이 들어가면 요건데 오늘은 요거 확인은 안 할게요. 그냥 그 도커 PS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도커 PS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킨 떠 있고 랩이뎀큐 떠 있고 그다음에 MySQL 떠 있으면 그러면 예,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엔드 쪽에 컨피그에 들어가서 하나를 고쳐야 돼요. 파일 하나가 윈도우용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이기 때문에 이 윈도우용을 주석 처리하고 맨 앞에다 샵을 넣어가지고 주석 처리하고 그 아래 샵 빼가지고 네, macOS 리눅스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CD부터 요거까지 복사를 해서 컴피그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 넣어주면 컴피그로 가고요. PWD 하면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I에서 SRC 메인의 리소스의 어플리케이션 YML을 VI로 열고요. 이렇게 VI로 열어서 뭐 화살표 해도 되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샵을 X를 눌러서 X 두 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여기는 예, 이렇게 샵 뭐 이렇게 툭 튀어도 상관없어요. 예. 주석이니까 요건 예, 툭 튀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ESC 눌러가지고 ESC 눌러서 인서트 모드에서 빠져나오고 콜론에 WQ 해주면 예, 여기 예, 이렇게 되고요. 예, 창을 하나 더 띄울까요? 배시쉘이나 터미널을 하나 더 띄워가지고요. 아까 그 접속을 이렇게 예, 해줍니다. 여기는 HTOP이라고 HTOP라고 해주면 CPU 4개 메모리 지금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업타임은 서버 재부팅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그냥 옆에 띄워놓고요. 이렇게 갈게요. 예, 요렇게 예,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그래들 W의 빌드에 테스트는 스킵을 하고요. 예, 테스트는 스킵을 하고 3초 뒤에 예, 그 컴피그 자르 파일 그래들의 빌드 LIBS에 만들어진 요 빌드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자르 파일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예, 그래들 8.7 예. 예, 교재가 2021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그래들이 그 7.4 버전으로 원래 되어 있는데 제가 8.7로 올려놓은 게 이제 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들로 빌드가 이렇게 쭉 됩니다. 이것도 얘기를 할게 많은데 일단 요 예, 컴파일 잡아 여기 CPU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1.5기가까지 이렇게 빌드 하는데 메모리가 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오케이. 컴파일 잡아 보면 프로세스도 보면 자바 네. 자바 17 버전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바는 언제 설치가 됐냐면요. 여기 맨 위에 여기서 메이븐 설치하면서 같이 자바가 설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 D 네. 수도 YUM 또는 DNF 인스톨하고 메이븐 하면 자바도 그냥 17 버전으로 자동으로 돼요. 되게 편합니다. 윈도우에서 JDK 다운받아가지고 설치, 인스톨하고, 뭐, 패스 집어넣고, 이런 거를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됐으면, 예. 요거 지금, 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보드 서비스, 유저 서비스, 포털 서비스, 리저브 체크 서비스, 리저브 아이템 서비스, 리저브 리퀘스트 서비스. 요거까지 다 빌드를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그냥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리파지토리 하나, Git 리파지토리 하나에서 이렇게 다루잖아요. 이건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는 회사라고 하면 팀별로 리파지토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요거는 지금 교육용이라서 하나에 다 몰아넣은 거고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 다음에 인프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면, 팀별로, 각각의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시판 팀, 사용자 팀, 그 다음에 뭐 포털 팀, 예약 팀, 이런 식으로 따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CPU 2기가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까지 돌리면 깨져가지고 빌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X 테스트 해가지고 테스트는 그냥 통과시키고,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테스트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오히려 개발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도 잘 통과하고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테스트 하는데 막 10분 걸리고 막 그러면, 안 쓰거든요. 그러면 또 관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는 좀, 애정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관리하는 팀은 꼭 들어가라는 이유가, 그 팀은 진짜 그 유복한 팀이에요. 먹고 살만한, 슬래시닷이죠. 그 토스에서 하는 컨퍼런스. 거기에서 우리 팀은 테스트 커버리지, 테스트 케이스가 어플리케이션을 체크하는 커버리지가 100%입니다 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 팀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슬래시 닷, 그 다음에 100%. 이러면 슬래시 닷,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건데, 하여간 뭐 있어요. 말도 안 돼. 저 팀은 미쳤구나. 물론 토스 팀의 개발력은 뭐 장난 아니죠. 그 이번에 갔다 오신 분이 저 오키에다가 이렇게 후기를 썼는데, 어떻게 하다가 토스에서 CTO가 되셨나요? 하니까 개처럼 갈리다가 버티고 있으니까 CTO가 됐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빡세게 일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보상도 많이 해주는 회사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돌았어요. 여기 다 돌았고요. 지금 이제 다시 디스커버리로 가서 백엔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띄웁니다. 원래는 하나씩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서버 하나씩 띄우면서 메모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 빌드하는 거, 그 프론트엔드 빌드까지만 가고 인스턴스는 제가 폭발을 시킬게요. 지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1시간 정도가 됐는데, 혼자서 제가 요거 세팅을 해서 돌리면 한 30분도 안 걸려서 서버를 띄우게 돼요. 네, 자꾸 반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그 교재용 PDF하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보실 때 실행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재 보기가 더 쉬울 거예요.
예, 요거 지금, 예, 서버 띄우는 데만도 여기 리저브 보드 유저, 예, 포털, 리저브도 예약 시스템에 예약 아이템, 예약 요청, 그다음에 예약 체크 이렇게 띄우고 있고요. 요게 뜨면서 자기 IP가 있죠. 요거 제가 웹, 요거에 보안에 가면 보안에 웹그룹이 웹서버 그룹인데 세탭에서 링크 열기 여기 웹서버 그룹에 보안 그룹에 인바운드 규칙에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있다. 그러면 자기 IP 있잖아요. 아까 시트 6에 자기 IP가 있고 왼쪽에서 예, HTTP 그 다음에 예. 슬래시 슬래시 그다음 예 요거 놓고 요거 하고 옆에 찍어주고 다시 잡고 그다음에 8000번에 스웨거 UI.html 이렇게 해주면 예 요거 예, 요걸로, 자기 걸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예, API들이 쭉 나오게 돼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이런 식으로 스웨거, 예, API 리스트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셔도 꽤 많이 나간 겁니다. 12시 2분이고요. 예. 오케이, 네. 마지막 한 10분 정도만 더 사용을 하고 정리를 할게요. 터미널에서 또 하나, 예. 예, 여기까지가 백엔드고요. 여기까지가 백엔드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엔드로 딱 가면, 예, 여기 프론트엔드로 딱 가서 LL 이렇게 치면 여기 프론트엔드에 지금 현재는 예, 여기 프론트엔드에 어드맨에 와 있고요. LL 한칸 띄고 점점 하면 상위 디렉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드민하고 포털이 있는데 요거는 Next.js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Next.js 문법은 리액트잖아요. Next.js의 문법은 리액트고 그다음에 서버 사이드 옵티마이제이션 요거까지 잘 되어 있는데 일단은 빌드를 해야 되는데 도커에다 집어넣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는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예, 이렇게 예, 요것도 복사해서 이렇게 딱 하면 좋긴 하는데 vi next config js 들어가가지고요. vi next js config 들어가서 예, 여기에서 슬래시하고 로컬호스트라고 돼 있는 거를 예, 요렇게 로컬호스트 슬래시 로컬호스트 하면 검색이 되고 N을 누르면 예, 거기 N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검색된 위치로. 그래서 이 로컬호스트를 요 환경 변수 요걸 세팅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요거 그냥 DW 하면 워드가 지워지거든요. DW 하면 워드가 지워지고 여기 자기 IP 복사해서요. 여기서 자기 IP 복사해서 요 자기 IP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예. 유. 아, 유하면 취소가 되고요. 여기에 여기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예. 아니면 I로 눌러서 해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자기 IP로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앞에서 이렇게, 에? ESC 누르고 U 누르면 예, 취소가 돼요. U 누르면 취소가 돼요. DW 그다음에 붙여넣기. 헤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락시호스트 서버 API URL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WQ 빌예그 NPMI 해주면 그 라이브러리 노드 모듈스로 라이브러리를 쭉 가져오게 되고요. 몇백 메가 가져와요. 다운로드 몇백 메가 가져오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 메모리 사용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NPMI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NPM 해서 이것도 시간이 한 3분 넘게 걸리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다운로드 받느라고 예, 이렇게 지금 재시작한 지한 25분 됐고요. NPMI 예, 요게 끝났으면 NPMI 그다음에 NPM run build 하면 이제 서비스할 그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NPM run build 예, npm run build 하고 npm run build 하면 npm run build 이렇게 해주면 build를 쭉 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리게 돼요. 예. 요거 그 실행해서 보면 꽤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나라에서 옛날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디자인 완전히 그 2000년대 초기의 그 디자인인데 이거는 테일윈드 CSS인가 그거 사용해서 그런지 되게 UI, UX, UX는 조금 별론데, UI는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까지, 되면, ID하고 패스워드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도, 아까 이거 말고, 원격에서, 자기 로컬 PC에서, DB 클라이언트로 저기 서버에 있는 거 접속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빌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npm 스타트 하면 일단은 포털은 안 하고 npm 스타트 이렇게 해주면 로컬호스트 3차원으로 뜨게 되는데요. 아까 스웨거에서 요거를 3000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뜹니다. 비밀번호는 1골뱅이 gmail.com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테스트 1234 느낌표. 예, 그러면 관리자 화면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예, 오늘 이게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다시 할 거니까. 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은 여기 Next.js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안 쳐주시는 게 여러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나못 따라갔는데. 근데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상을 갖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주 옛날에, 1900년대 말, 그 다음에 1990년대 말하고, 인터넷 이렇게, 나오면서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그 당시에는 대용량 DB,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환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 쉽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 저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하면 되게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사이트에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안티 패턴즈. 그래서, 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 게, 그 글이 엄청 많아요. 예. 그 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크로 서비스 어답션 안티 패턴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또 뭐가 있더라? 이분이 되게 제가 존경하는 개발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 2012년에 그 스프링원 컨퍼런스를 가서 이분 강의를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2012년에 어플리케이션 디스컴포지션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MSA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에 그거를 이미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 여기까지 예, 됐고요. 요거 이메일 가입하시면 메일링 리스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함대, 퇴각을 시키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예, 여기 요청 유형에 보면 인스턴스가 있고 플릿이 있죠. 요 플릿만 제가 요청 취소를 하면, 예. 전부 다 접속 종료가 될 겁니다. 예, 끊겼죠? 예, 여기도 끊겼고요. 여기에 이렇게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요금 내역 들어가서 보면, 예, 여기 요거 사용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사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리포트도 나오고요. 스팟 요청에, 예, 스팟 요청에 인스턴스 요청 내용이 있고, 유형별 세부 정보, 뭐 이렇게 스팟 비용이 있는데 되게 저렴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고사양의 인스턴스를 저렴하게 할때 되게 도움이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녹화는 여기서 끝낼게요. 아, 그거 조별로, 예, 조별로 오늘 출첵 16명이니까, 예, 오늘은 예, 1조하고 2조가 만약에 예,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신다. 조별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예, 오늘은 1조, 2조 제가 따라갈게요. 그리고 3, 4, 5조는 예, 조별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거나, 이렇게 뭐 그냥 집에 바로 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